요시키 후지모토 다른 피규어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저 뒤에 버섯 저거를 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개월은 넘은 것 같아. 5개월 전에 예약을 했다가 느낌이 너무 좋아서 예약을 했다가 저게 어제 왔지 않습니까? 어제 와가지고 마침 검색을 해보니까 이 작가가 코토부키아 미소녀 피규어 많이 찍어내는 데죠. 코토부키아랑 또 콜라보를 해가지고 또 약간 아트 토이 같은 거 하나 만들어냈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주문했는데 마침 이게 7월에 발매된 거예요.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제가 또 사서 언박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구매는 매니아 하우스에서 했고 이거 파는데 여기밖에 없더라고요, 마침 또. 근데 가격도 괜찮았어요. 외국에서도 뭐 179달러 하니까 우리나라 돈 하면 21만 원 나오는데 거의 여기는 일본 정가에 파는 느낌? 18만원?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규어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저 작가의 느낌이 좋아가지고 한번 구매해본 거라서 얘는 뭐 큰 기대는 없습니다. 좀 이렇게 돼 있고요. 야, 요즘 신문 안 본 지가. 아, 이거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? 전립선 소변 문제.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거 하고. 저번에도 이거 줬던 것 같은데. 재밌나? 난 모르겠다. 엄청 작네요. 진짜 그렇다. 아, 이게 진짜 포장 보이시죠? 이중 포장. 성의가 있어. 약간 좀 육덕한 느낌, 육덕한 느낌. 이 사람의 얼굴 보이죠? 요시키 후지모토. KT 문의 트리겐, 트릭 혹은 트리트.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피규어가 제가 나름 좀 많이 사는 편인 것 같은데 피규어도 피규어인데 이 박스 크기가 크잖아요. 이런 인형에 비해서. 이 또 박스를 막 버릴 수가 없거든. 나중에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약간 소장 가치 면에서도. 아, 그러니까 이게 피규어 살 때마다 박스가 저기 막 베란다에 막 쌓여가는데 저번에 가스 점검 온 아줌마가 이거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고 박스 이거 다 치우셔야 된다고 그랬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. 박스를 버리면은 나중에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 팔아야 되거나 어쨌든 그랬을 때 가격이 확 낮아지고 그리고 택배 배송을 할 때도 쌀 수가 없잖아요. 그 오리지널 박스가 없으면. 그래서 아, 피규어가 하나씩 오면서도 스트레스도 같이 온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아, 물건 살 때마다 뭐 비단 피규어만 그런 게 아니겠죠. 저 뒤에 보이시는 게임도 그렇고. 아,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. 그리고 뭐 영상에서 이제 제 목소리만 들어도 보이시겠지만 피규어를 하나하나 산다고 뭐 행복하고 그런 거 없거든요. 심심하니까 사는 건데 그렇더라고요. 진짜 키우고 있나?
갑자기 뭐 깔끔하네요 그냥. 아 이거 그냥 통짜인가? 되게 좋았다. 아 이게 카메라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옆에 막 눌러갖고 부러지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. 아, 의자까지 그냥 세트네요. 어, 잠깐, 저 뒤에. 뒤에 버섯이랑 다리 꼬고 있는 게 비슷한 것 같은데. 이거? 이거 사탕 든 거. 아, 그니까 뭔지 알겠다. 트릭 월 트리트라 그랬잖아요. 트릭. 트릭 속이다. 그니까 뭐 칼로 이렇게 하거나. 사탕을 주거나. 트리트, 다루다. 채찍과 당근 그런 건가? 와, 제 옛날에는 무조건 피규어는 레진이나 폴리스톤 이런 좀 무거운 재질로 된 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뭐 AVS 소재인가? PVC도 나쁘지 않아. 무게도 가볍고 오히려 저, 아, 저거 토토로 있지 않습니까? 중국에서는 지금도 이제 막 레진이나 폴리스톤 이런 거 쓰거든요. 근데 너무 무거워. 여기 있어. 저 오다가 다 깨진 거 보십시오. 그래갖고 이 제품만 하더라도 약간 레진이랑 PVC가 섞여 있는 상태고 요거는 거의 뭐 PVC 같은데 약간 고급스러운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고급스러운 PVC 같고 근데 도색 잘 돼 있어요.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도 좋아지고 똑같잖아요, 그죠? 각도가 똑같아. 아니 뭐 같은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. 사이즈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. 크기는 19cm라고 하네요. 저 앉아 있는 사이즈 자체가 쓰면은 한 25, 30 되려나? 그럼 6분의 1 사이즈, 7분의 1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육덕, 육덕. 다음에도 노기 작가 작품을 사게 되면은 언박싱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